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수 후에 나는 그 하얼빈 군부 대대장을 보기 좋게 깠었는데 그러자 이 장오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자신들은 힘과 권력을 모두 다 틀어진 인민군대인데 이까지 깡패 건단 놈들이 달려들어? 애들은 무장시키고 나를 따라라! 이런 사회 쓰레기들을 처리하러 우리 함 가줘야 쓰겄다. 그렇게 장오이는 이 기관총과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2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조웨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왕청 형님, 저 웨난입니다.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 내 친구 일에 나서줬거든요. 근데 이 갑자기 하얼빈 군부의 대대장이나 놈이 나서면서 나를 까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들이 지금 저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왕청 형님 그 하얼빈 군부 쪽에도 멘즈가 섭니까? 그러자 하얼빈 군부 왕청이 피식 우는데 어쩌다가 그 무식한 놈들을 건드렸다 그래? 하지만 걱정 말라 아우야, 그래봤자 다 이거 흥룡강성 아니 아니겠니? 그럼 어차피 다 내 아버지 멘즈를 줘야 살 수 있는 거거든. 그럼 이러자, 일이 급급한 것 같으니 내 먼저 너한테 달려갈게. 우리 가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자. 이 왕청이 급급히 일어나려는데 말입니다. 뭐? 내 아우 쪼웨나니 일이 생겼어? 에헤, 그렇다면야 이 형이 나서 줘야지. 곁에 있던 왕룡장도 이 발 벗고 나서는 거였다는데 근데 그 왕청아, 저 쪼웨난 저놈 때문에 우리 촌씨가 다 개판이 되었네 그래. 응? 왕룡장과 왕청은 둘 다 웨난이 큰형님이라 하게 되면 이 둘도 서로 같은 뻘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왕룡장은 왕청이 부친이 왕추스와 의형제이고 이 왕청한테는 양아버지인걸요. 왕룡장이 차량은 그 당시 최고급이 캐딜락 리무진이었었는데 차량 번호가 흑 A11111 일자 5개와 이 흑 A66666 육자가 5개 이렇게 두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왕룡장과 왕청이 이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서 이 와인 한 잔에 시가 담배를 뻑뻑 빨아대는데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네,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군대들이 오기 전이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놈들은 같은 하얼빈에 있었으니까 가까웠지만 그 장후에는 이 하얼빈을 넘어서 흥룡강성 변경에 주둔한 군대잖아요. 이놈들이 오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달려야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놈들 아지트에 들어온 왕청이 이 어디둥절 해놨다는데 뭐여 왜나나 차. 너희네 참으로 담당도 크다. 우리가 먼저 도착했으니 다행이지 놈들이 먼저 도착했더라면 어쩔 뻔했니? 먼저 어디 숨어있기는커녕 앉아서 술을 처마시고 있어? 웬나 일당들이 글쎄 이 다들 모여 앉아서 이 술을 퍼마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다른 놈들은 지금 그나마 얼굴에 걱정이 쌓여 있었지만 그 쪼웨나는 아주 뭐 대수롭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셨습니까 형님들? 자 이 아우라 또 한잔 하시죠. 그렇게 이놈들은 이 수십 명이 군대들이 지금 기관총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데 다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낮술을 퍼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. 자자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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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술잔을 또 몇 바퀴 돌리자 말입니다. 이 외난이 아지트 앞에는 벤츠 두 대와 초록색의 군용 트럭이 끼익 하고 멈춰섰다고 하는데 저 초록색 물건들은 저거 뭐야? 이 아지트 창문 부근에서 흔들흔들거리며 술을 퍼마시던 왕후거가 이 밖에 상황을 먼저 보게 되었다는데 이어 삐익삐익 하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이 트럭에서 글쎄 20명이나 되는 군대들이 우르르 하고 내리는데요. 근데 이것들이 뭐 전쟁터도 아니고 이러한 묵직한 기관총을 들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거 뭐냐? 어? 뭐 저 정도까지 온다냐? 그 놈들이 기관총을 보자 그제야 쪼에난도 이 등골이 오싹해놨다고 하는데 그는 이 군부 대대장이라 놈이 기껏해야 경비병 한두를 데리고 찾아오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뭐죠? 아니 뭐 전쟁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. 그러자 그 천하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던 웨난도 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, 깡패 건단 놈들이 이러한 기관총 앞에서 기를 펼 수 있겠습니까? 하지만 뭐 기관총을 갖고 오면 쎄야? 에?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? 걱정 말라 아우야, 이 형님들 있잖니? 벌써 술이 알다다래 난 왕청이 이 큰 소리 제치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맞아! 에? 이거는 내 양아들 놈이 말이 100번 정확하다! 저 대대장이란 놈이 마냥 와서 하면야 하제? 내 왕룡장이 한 이어 위에는 맺혀서 저 놈을 이 돈에 깔리고 숨이 막혀서 죽게 할 수도 있어! 어따 대고 말이야! 네, 큰 소리를 제치는 데는 왕룡장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?
그렇게 왕롱장과 왕청이 꽥꽥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였다는데 부시동 부시동 그 뜻인즉 꼼짝 말라 꼼짝 마 하면서 이 초록색 물결들이 쫙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초록색 군대 유니폼만 봐도 쫄려나는데 기관 총 구멍들이 자신을 조준하 자 어떻겠습니까? 쪼웨나는 비롯하여 그 일당 놈들은 다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 깡패 건달 놈들이 누가 감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겠습니까? 이어 은하야 에? 아까 그 전화기에서 나랑 하느냐 하던 그 쪼웨난이라 놈이 은하야 짱우이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왜 나는 순간 등골에서 식은땀이 좌르르 나면서 이 술이 확 다 깼다는데 어디 보자 이것들 꼬라지를 보아하니 니야 짱우이가 다짜고짜 그 쪼웨난 쪽으로 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였다는데 하지마 일단 야야 거 껄떡대지 말고 좀 앉아봐라 너 여기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니? 어라? 몸 키가 150이나 될까말까한 땅바닥에 딱 붙은 놈이 이 팔에 금시계를 쳐 벗으면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건 바로 왕롱짱이었었는데 그 덩치가 커다란 군간부를 딱 올려다 보면서 요 침을 탁탁 튕기면서 얘기하는 거였다는데 그 앞에서 나대지 말고 요 앞에 꼿꼿하게 요 차례 자세로 서 봐라! 너 내 누구인지 아니? 내는 이 하빈 기계공장이 왕롱짱이다 이 잡것들아! 하지만 뭐? 무슨 공장? 이미 뚜껑이 열릴 대로 열려버린 짱우이가 이 무슨 공장을 댄다고 두려워나 하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왕롱짱이 귓바망을 짱 하고 날려댔었으면 아이쿠 요 자그마한 덩치 왕롱짱이 툭 튕겨져 나갔다고 하는데 너 이놈이 감히 나를 때려? 너 오늘 크게 실수할 줄 알아라! 하지만 왕둥짱이 주둥아리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러자 짱우이가 또다시 달려드는데 말입니다 야야 그만해라 너 그분이 어떠한 분인데 그분 그거 흥룡강성 인민대표다 이놈아 웬 두툼한 금태 안경을 딱 끼고 요 깔끔하게 올백머리를 착 올린 웬 놈이 그 짱우이를 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바로 왕청이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놈은 이 비실비실해 보이는 범생이인데 하 그러자 짱우이는 뭐 인민대표 그래 내 인민들을 대표해서 너도 한 조져 줄게. 짱우이가 요번에는 그 왕청이 귓바망이를 짱짱짱 하고 연속하여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쿠야. 네, 이 불쌍한 왕청이 또 얻어맞았다고 하는데 이 왕청은 비록 지금까지 나온 전개백들 중에서 이 제일 센 놈이라지만 이제 몇 번 얻어맞았나요? 전에 두 차례는 이 나이트에서 얻어 터졌고 그러자 그 뒤에는 다시는 나이트로 안 갔었는데 네, 그래서 또 뭐 한답니까? 요번에 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밖에서 이 군대한테 연타로 얻어 터지다니 계속해봐라 어? 계속해서 뻥을 까보라고 이것들아 왜? 뻥을 쳤던 바에 아예 그 리펑의 아들 리샤오융이라고 그러지 그래? 아 그리고 쪼웨난인지 뭔지 한 니놈도 오라 이 짱우이가 그 쪼웨난한테로 다가가서는 이 쿵쿵쿵쿵 주먹질을 날렸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쪼웨난이 의 형제들이 참느냐고요? 요 꼼짝달싹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 곁에 이러한 기관총 구멍들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데 누가 감히 움직일 수 있답니까? 그렇게 막 날아다니던 하빈 강바즈 쪼웨난도 요 자그마한 군대 간부인 짱우이한테 이 죽도록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내일까지다 내일까지 만약 지샤이 병원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때 너희들 깡패 건달 놈들 싹 다 청소를 시켜버릴 거예요 다들 기억했나? 자 가자 그렇게 제대로 살판친 짱우이가 자신이 군대들이 이끄고 우두루 몰려나갔다고 하는데 이 짱우이가 이 차에 오르자 요 눈치를 슬슬 보던 쇼도가 나지막하게 묻는데 짱우이 형님 어떻게 그놈들이 확실하게 밟아 놓으셨습니까? 네 이제 화가 제대로 다 풀리셨나요? 사실 이낮 쇼도는 그 짱우이를 따라서 이 외난이 아지트 안으로 안 들어갔었고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쪼웨난이 얻어 처맞는 자리에 이 쇼도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? 이 주먹으로 때리는 놈보다 그 곁에서 쩨쩨하게 구경을 하는 구경꾼이 더 미운 법이 아니겠습니까? 괜히 불똥이 자신한테도 튈까봐 이 쇼도는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짱우이가 흥얼흥얼거리는데 당연하지 그건 뭐 말이라고 물어보니 내 전에 한꺼번에 세 놈을 쥐어패버렸다라고 우쭐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쪼웨나는 물론이고 그 어느 무슨 공장의 회장이라는 놈도 있던데 지가 뭐 어떠한 공장의 회장이면 뭐
뭐 내 앞에서 멘즈가 있다니? 내 저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밟아놨지. 그러자 쇼더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확 들었다는데, 형님에 저 설마 그 공장의 회장이란 놈이 요 키가 150이나 될까 말까 한 요 똥똥한 몸에 그 못생긴 놈 말입니까? 사실 이나 쇼더가 이 함께 들어가지 않았었기 이 사단들이 생긴 건데, 만약 쇼더가 함께 들어갔더라면 왕룡장과 왕청을 알아보게 될 거고 그럼 짱우에를 말리겠죠. 하지만 이 겉대가리가 없었던 짱우에는 어디 그놈뿐이겠니? 왜 이 범생이처럼 생긴 놈도 감히 내 앞을 가로막던데? 뭔 선정부의 아들이라나 뭐라나? 장난하나? 그런 분이 왜 이 깡패양아치 놈들과 어울린다는 건데? 그것들 그거 내 앞에서 뻥을 제치고 있기에 내 정신 좀 차려라고 이 귓바망이 한 대서 깨를 해줬어. 그리고 거기에다 쪼에난이라 놈도 내 아주 작사를 내놨는데 꼼짝달싹 못하더라고. 흑사회고 나발이고 내 앞에서 멘즈가 된다니? 그렇게 내 아이 단방에 그 세 놈을 다 아작을 내버린 거다. 하하하. 짱웨이는 아주 그냥 시원하다고 해설해하고 있는데 이 쇼다운은 너무나도 놀라서 땀을 삐지삐지 흘리는데, 형님에 그 놈은 혹시요 동글동글한 범생이처럼 생겼는데 멜빵 바지를 입고 이 두툼한 금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요? 그러자 짱웨이는 맞다. 왜? 네 아는 놈이야? 내 아예 그놈이 금태 안경을 구두발로 밟아서 이 산산조각을 내버렸어. 아이고야 형님에. 쇼더가 발자당 일어나는데, 형님 대형 사고를 치셨네요. 그 쪼에난이 진짜로 흥룡강성 넘버3 왕부성장의 아들과 엄청 친하답니다. 또한 그 공장을 한다는 놈은 그냥 공장장이 아니라 이 우리 흥룡강성의 대표 대기업 하지덴을 말합니다. 그 키가 150이나 될까 말까 하고 엄청 못생긴 그 놈이 바로 하지덴의 회장 왕룡장이랍니다. 그 놈이 또 다른 신분은 바로 우리 흥룡강성을 대표하는 인민대표이지요. 순간 짱우에는 이 뒤통수가 띵 해놨다는데, 저 정말이야 정말이야 쇼더야 정말이다 마다니. 그러면 이때 네, 이 쪼에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왜 난이 얻어쳐맞은 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왕룡장과 왕청이 이 함께 얻어터지다며,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요? 예, 저 이 눈앞이 다 안 보여서 괜찮으십니까요? 왕청은 엄청 심한 근시여서 이 안경이 깨지자 또 아무것도 못 보는데, 아이고 내 왕룡장이 얻어맞다니. 에? 내 하지대니 왕룡장이 어디 조그만 군대놈한테 얻어쳐맞다니. 아니 이게 실화냐 이게? 그러자 왕청이 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핸드폰을 찾는데, 아버지 걱정 마셔, 저희 아버지 비서한테 전화를 걸어서. 하지만 왕룡장은 됐다 하고 확 끊는데, 이러한 큰일을 뭔 비서한테 전화를 다 한다네? 내 직접 너희 애비 왕추스한테 해야겠다. 아이고. 왕룡장과 흥룡강성의 넘버3 왕추스는 이 결의를 맺은 의형제라고 합니다. 한국에는 의형제 이러한 개념이 없지만 그 중국에는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. 만약 싸네 두 명이 이 너무나도 친해서 그 친구 사이를 넘어서 더 끈끈하게 친하고 싶으면 의형제를 맺는다고 하는데, 그 의형제를 맺는 의식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, 보통 관훈장이 동상 앞에서 무릎 꿇고 나 왕추스는, 그럼 저쪽에서 나 왕룡장은, 비록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날 순 없었지만 부디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결의를 다지면 된다고 하는데, 그리고 그 관웅장이 동상 앞에서 이 절을 세 번 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 끈끈한 의형제로 된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는 의리 하게 되면 관웅장이기에 항상 관웅장이 동상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, 왜 왕추스니? 내 왕룡장이다 이놈아. 그러자 왕추스는, 뭐야 룡장아, 우리 귀여운 왕룡장이 왜 오늘 또 이렇게 화가 나 있다 그래? 그러자 내랑 네 아들 왕청이 지금 함께 있는데 오늘 둘 다 얻어쳐맞았다 이놈아. 그러니 내 화가 나겠니 안 나겠니? 하지만 저쪽에서는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. 너랑 내 아들이 어떠한 신분인데 이 흥룡강성에서 다 얻어쳐맞을 수 있다는 건데, 왜? 니 또 낯술했니? 그 좀 낯술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. 이 왕추스는 믿질 않은 거였다는데, 그러자 왕룡장은 뭐? 낯술? 하! 낯술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네. 너 지금 내가 술에 취해서 이 헛소리 짓거린다고 생각하니? 너 이놈! 아이고야. 내 이렇게 얘기할게. 너 만약 우리를 이렇게 만든 놈 그 가죽을 발가벗기지 않으면
우리 이제 절교다 절교. 그럼 내 니놈하고 이제 더 형제 안 한다 이놈아. 왕둥장이 제대로 삐졌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를 슬슬 살피던 왕청이 이 전화기를 바꿔서 그 부친한테 이리 다 조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. 아버지, 나랑 이 양 아버지가 둘 다 신분을 밝혔는데도 그 쳐 죽일 짱우에라 놈이 글쎄 이 가만히 놔두지 않던데요. 그 군부대 놈들이 글쎄 기관총까지 가져왔던데 이 조금만 말 잘못해도 아주 그냥 두두두두두 난사를 갈겨버린 기세던데요. 아버지, 이거 우리를 떠나서 그 군부대 놈들이 우리 아버지도 쓰게 안 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그 군부대 쪽 놈들 우리 정규 쪽 맨즈를 너무 아이 주는 게 아닙니까? 그제야 왕추스 이마살이 제대로 찌푸려졌었고 담배 몇 모금을 더 빨더니 얘기하는데 알았다 아들아, 너희는 그쪽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. 내 그놈들이 뭘 어쩌겠다는 건지 좀 보자. 왕추스는 왕청이 전화를 끊고 다짜고짜 일어나서 한 건물에 있던 다른 한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때는 이미 오후 5시가 되었었고 역시 흥룡강 성전부안이 위치해 있는 다른 층의 한 사무실 앞인데 왕추스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이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였답니다. 윤 장군, 어떻게 많이 바쁘신가? 네, 왕추스. 그 사무실 안에는 이 룬 장군이랑 흥룡강성 인민해방군 넘버2 장군이 척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. 어깨에는 별 3개를 착착착 단 장군이 이 군복 차림으로 사물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난 또 누구라고? 우리 왕부성장야요. 들어오! 이 왕추스와 룬 장군은 급으로 치면 이 서로 동급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둘 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자리에 척 앉는데 룬 장군, 나라를 지키는 일로 많이 바쁘실 텐데 내 길게 끌지 않고 본론만 얘기하겠소. 룬 장군 수하에 혹시 짱웨이라고 있어? 그러자 룬 장군은 에? 짱웨이? 있어? 내 밑에서 일하는 군 대대장인데 왜? 그놈 그거 애가 나이는 젊은데 이 배짱 하나만은 기가 막히고 일처리도 아주 깔끔하오. 그래 그런데 왜? 그러자 왕추스가 썩소를 치는데 일처리가 깔끔한 거 잘 모르겠던데 그놈 그거 배짱 하나만은 좀 합대. 그 오늘 오후에 내 아들 왕청은 아주 겁나 쥐어패놨다던데 뭐라고? 찻잔으로 찬물을 마셔야 되던 룬 장군이 화들짝 놀랐는데 정말이요? 우리 짱우이가 맞소? 아니 그럴리가? 확실하게 우리 짱우이가 한 짓이 맞다오. 그러자 왕추스는 확실하오. 또한 그 어디 내 아들뿐이겠소? 하지대는 알지? 그 하지대니 회장 왕둥짱까지 함께 쥐어패놨다던데? 그리고 또 듣자 하니 뭐 기관총의 자동소총들까지 다 챙겨가지고 쳐들어갔다던데? 내 아들놈은 뭐 두두두두두 해버릴 일이 있는가? 왕추스는 비록 계속하여 빙그러니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뼛속까지 때리는 얘기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룬 장군이 얼굴색을 확 이그러졌었고 이 찻잔을 척 놓고 전화기를 들었다는데 그러면 이때 이 짱우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? 그때까지 짱우에는 아직도 군대들을 데리고 이 주둔지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. 아가씨 어도의 얘기를 듣고 속이 싱숭생숭 해나는데 뭐야 이거? 아니 이 스리스타가 왜 나한테 전화를? 충성 장군님! 하얼빈 인민군 대대장 짱우에 장군님께 인사를 올립니다. 짱우에는 지금 벤츠 안에서 펄쩍하게 앉아있다가 너무나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머리를 맞았다는데 짱우야, 내 하나만 묻자. 너 오늘 혹시 군을 움직였었니? 너 혹시 왕부성장의 아들 왕청과 이거 흥룡강성 인민대표 왕룡짱을 건드렸었니? 룬 장군이 묻자 저쪽의 짱우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미 땀뻑뻑이 되었다고 하는데 장군님 그게요 이 저희 짜개바지 친구가 놈들한테 두 다리를 잃었다 해서 제가 쳐들어갔었거든요. 그리고 그러다 룬 장군이 꽥 소리 지르는데 뭐? 너희 짜개바지? 그 왕청과 왕룡짱이 직접 자신이 신분까지 밝혔는데도 때렸다며? 왜? 너희 그 천여명의 군사들이 있으니 이 온 세상이 다 네 것 같니? 이 짱우에는 한 개 대대를 갖고 있었고 룬 장군은 전체 흥룡강성이 인민군대들 넘버2인데 아닙니다 장군님. 저 장군님이 뜻에 따르겠습니다. 그러자 룬 장군은 너 지금 주둔지로 향하는 길이지? 너 지금 당장 유턴해라. 유턴해서 그 왕청과 왕둥짱이 있는 대로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라. 그리고 그분들이 귓밥망이를 해놓으면 맞고 이 발로 차 놔도 꾹 참아라 이거사 알았나? 이 전화를 끊자 왕추스가
이 피식 웃음이 한마디 하는데 그냥 한판 때리면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그거 군을 사사로이 움직인 죄는 그건 어떡할 거요? 왕추스의 뜻은 그냥 얻어맞는 것만 갖고 턱없이 부족하니 이 뭐 옷을 벗기든가 아니면 군 재판소로 집어넣으라는 뜻인데. 하지만 룬 장군은 이 장외는 참으로 얻기 힘든 인재야. 그러니 왕부성장도 이제 더 이상 따지지 마오. 이 왕추스와 룬 장군은 같은 등급이잖아요. 너 왕추스의 멘즈는 그냥 이 정도니까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 왕추스를 위해서 자신한테 충성하는 부하 한 명은 버릴 순 없지 않겠습니까? 룬 장군과 왕추스가 비록 급이 같다고는 하지만 이 군대와 정치 힘을 비길 수 있겠습니까? 만약 룬 장군이 그 왕추스를 보고 니는 멘즈가 없으니 나가라 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. 이렇게 그 시대의 군부대의 힘은 막강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장외는 자신이 상관인 룬 장군이 보호를 받아서 이 관직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네, 그 함 제대로 얻어 터지는 벌은 면치 못했었다고 하는데 제 발로 돌아가서 그 왕청과 왕농장한테 겁나게 얻어맞았다고 합니다. 물론 그 뒤에 지샤도 이 300만 위엔 고스란히 바칠 수밖에 없었고요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